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제주에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이 90%까지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의와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2019년 2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던 매물이 지난해 2억 4천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보여주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습니다. 젊은 층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도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문제는 최근 도내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가 대비 뭐한90% 요율 이제 그 전환율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가격이 조금 하락될 경우 전세가가 이제 역전세가 나고 깡통 전세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도내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깡통 전세 비율은 1.7%입니다. 하지만 향후 2년간 매매 가격이 10% 이하로 하락하면 깡통 전세 비중은 4.2%, 10에서 20% 떨어지면 6.9%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파트보다 빌라 등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깡통 전세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위험은 현재 분석에서 조사된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정책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향 모색이 필요하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